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휴대폰 보조배터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용 보조배터리고요. 아이폰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가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개당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5,000원, 6,0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배터리의 용량은 5,000mAh입니다. 제품이 가운데 손가락 사이즈 정도 되는데 이게 5,000mAh니까 용량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나밖에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꽂으면은 휴대폰이 충전이 되고 그리고 충전 표시가 되고요. 지지대가 있어서 충전하면서도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용도가 좋아요. 아이디어 상품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잘 되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는 거죠.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 수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도 C타입으로 꽂으면은 충전 중일 때는 전멸을 하죠. 이렇게 깜빡깜빡 그래야 정상인데 이 제품은 꽂아도 전멸을 하지 않아요. 깜빡깜빡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딘가 지금 단단히 고장 난 것 같은데 이것을 심심풀이로 한번 수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기가 딱 봐서는 나사도 없고 그래서 분해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여기 지금 선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끊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선이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넘어갔어요. 선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리 와서 이렇게 다시 왔으니까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배터리 케이스는 여기를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잘 하려면은 처음부터 치공구로 적기면은 기스가 많이 나니까요. 따뜻한 온도로 이 플라스틱이 떨어지기 쉽도록 가열을 해서 분리를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음파 융착을 해서 조립된 제품도 있고 어떤 제품은 강제로 형압을 끼워 맞춤식으로 해서 조립된 제품도 있는데 제품을 얼핏 보기에는 그걸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게 초음파 융착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는 130도 정도로 해서 가열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그 히터 건이 없는 분들은 드라이기 가지고 해도 됩니다. 드라이기 토출 온도를 노즐 가까이에서 측정을 하면은 90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제품은 강제 형압 방식이네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걸어주는 걸림턱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딱 압입이 된 상태로 조립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가열을 하지 않고 강제로 분해를 했으면 아마 이런 부품들이 망가졌을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배터리는 18650이 아니고 이게 18650이죠. 18650보다는 훨씬 직경이 크죠. 그래서 21700이라는 배터리가 사용됐네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배터리 전압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3.7V 나오네요. 배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단일 셀이기 때문에 충전용 PCM 회로가 적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분해를 좀 더 해서 배터리를 완전히 뺀 다음에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네요. 각 부품들의 전압을 지금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충전 IC가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품번이 IP5306. IP5306의 부품 번호를 검색을 했더니 고속 충전 IC라고 검색이 되네요.
작동 전압은 3에서 5.5V, 2A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네요. 1번 핀에 인. 8번 핀으로 전압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8번 핀으로 전압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6번 핀, 배터리 전압이 6번 핀. 6번 핀에 배터리 전압이 3.7V 나오고, 5번 핀에 키. 오우씨,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네요.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1번하고 8번. 이 충전 IC가 불량입니다. 이게 충전 전압이 5306 충전 IC에 V-IN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전 잭을 꽂으면은 전압이 5V가 들어가서 8번 핀으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충전 전압이. 그리고 1번으로 V-IN 입력이 5V가 들어가서 6번으로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충전 IC에서 6번 핀으로 해 가지고 거쳐서 배터리 전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키가 있어요. 이 키는 이 키하고 그 다음에 7번의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7번의 스위치가 6번하고 7번하고 같은 라인이거든요. 6번, 7번 찍었을 때 이렇게 쇼트 값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충전 IC가 쇼트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 7, 8이 지금 다 쇼트로 나오거든요. 7, 8번, 7번, 6번 다 쇼트 값이 나오죠. 그럼 IC가 나갔는지 한번 떼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IP5306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IP5306 바로 나오네요. IP5306 5개 1497원 무료 배송이네요. 이걸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1397원인데 배송비가 조금 붙어서 1497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 IC가 불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 이제 떨어졌네. 아, 이 바닥에도 핀이 8번 핀이 아니고 9번 핀이네요. 바닥에도 9번. 바닥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네요. 검사해 볼까요? 8번, 7번. 바닥에 그라운드니까 6번. 자, 그라운드하고 6번하고 쇼트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7번. 7번도 배터리 쪽이죠. 7번은 쇼트는 아니고요. 8번. 8번도, 8번 쇼트네요. 플러스 쪽하고 그라운드 쪽하고 이미 쇼트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작동을 안 하고 충전이 안 된 거였거든요. 이 IC가 도착을 하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리하다가 부품이 없어서 중지한 아이폰용 보조 배터리를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지난번에 5306이라는 이 충전 IC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요. 그저께 도착을 했는데 오늘 주말이라 수리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 IP5306이라는 칩을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이 칩이 아주 쓸모가 제법 많은 칩이더라고요. 칩 핀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8개 핀 배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바닥도 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면이 그라운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8핀짜리가 아니라 9핀짜리 칩입니다. 그리고 이 5306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좀 보다가 회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로도도 출력을 해봤는데 이게 3.7V 배터리 차징 IC인데 배터리 충전 칩이 순수하게 충전 드라이브만 이렇게 제어해주는 그런 칩인데 이거는 드라이브하고 디스플레이를 같이 표시해주는 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100%, 75%, 60%, 25% 이렇게 네 단계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칩이었습니다. 이게 IP5306. 그러니까 18650이든지 21700이든지 3.7V용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충전지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걸 3.7V를 직렬로 7.4V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병렬 3.7V 단일셀로 해서 이렇게 병렬로 해서 사용한다면은 이 칩은
얼마든지 3.7V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회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Vout, 그 다음에 7번에서 코일 하나 거친 다음에 배터리로 가고, 여기에는 스위치 전환 스위치를 만들어서 온오프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이쪽에 사실 회로가 너무 간단합니다. 이 정도 회로면은 아마추어 전자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칩에 사용되는 이 IP5306이라는 이 원 베이스 칩은 단일 또는 병렬 셀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 회로에서는 우리가 손쉽게 충전 제어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칩으로 활용이 쉬운 칩 중에 하나일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칩을 이제 받았으니까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IP5306이라는 이 칩은 아이폰 보조 배터리를 수리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자, 이 칩을 교환하는 방법은 이 칩에서는 니드뿐만 아니라 칩 안쪽에도 그라운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납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것을 그냥 인두기로 납땜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인두기만 납땜을 니드만 하면은 안에 그라운드가 납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럭스를 조금 묻히고요. 그리고 히팅건으로 녹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보통 온도를 한 340도 정도로 놓거든요. 바람은 최소로 놓고요. 자, 이렇게 녹기 시작, 납이 녹기 시작하면은 핀셋으로 바닥 부분이 그라운드가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좀 눌러주고요. 작업을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자에서는 이터치라고 하는데 납땜이 조금 덜 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서 조금 덜 돼 있는 부분은 납을 조금 더 뭉쳐주고요. 수정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작업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연결하니까 작동하죠. 지금 배터리가 두 개가 켜졌으니까 50이나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연결해 주고요. 수리가 끝났으니까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충전되죠. 이 IP5306이 불량이었던 게 맞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18650만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건 21700이고 이게 셀 하나에 5000mAh짜리예요. 그 5A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셀은 지금 멀쩡한데 제어 칩만 지금 고장이 난 거잖아요. 5306이. 제가 5306을 아까 1490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수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한동안 쭉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 제품을 굳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뭐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아이폰이 대체적으로 배터리 소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수리해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수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닿아서 쇼트 날 수도 있으니까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충전 잘 되죠? 충전 표시 잘 들어와 있고요. 녹색. 충전도 잘 되고 있고. 이상 없이 작동하네요. 자, 지금까지 아이폰용 보조 배터리 충전 IC 교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